네, 이거 패턴 안 돼요. 이 패턴 안 돼. 왜냐하면 너무 편해. 너무 편해서 이거 살쪄, 살쪄. 안 돼. 지금 보면은 어우 너무 편합니다. 아, 앉아볼까요? 아, 제 얼굴이 보면 안 돼. 지금 화장을 안 해가지고. 자, 보면 이렇게 해도 아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낑기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 66 사이즈라 해서 그렇지만. 안녕하세요. 해피 단독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 예전처럼 패턴을 그리지 않고 이번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패턴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만들 거는 이 베기 팬츠인데요. 초보자분들이 패턴을 처음 사게 되면은 헷갈려 하세요. 먼저 이 패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조금 작은 사이즈로 프린트 돼서 나오는 패턴이 있고 아예 완전 크게 해서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작게 되어 있는 패턴지 같은 경우는 얘가 바지잖아요. 바지가 앞판 B, 앞판 A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를 연결해서 따라 그려주시면 되고 여기에 보시면은 44부터 100 사이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44부터 100 사이즈 중에 내 사이즈를 찾아서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컬러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 선을 쫓아서 따라 그려주시면 돼요. 앞판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겹쳐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손등감이에요. 손등감. 그리고 여기는 앞판입니다. 이렇게 앞판. 저는 66 사이즈로 할 거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선을 쫓아서 그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식서 방향이라고 길쭉하게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도 표시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판 A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앞판 B를 그려야 되겠죠? 여기 패턴지에서 앞판 B를 찾아서 이쪽에 있죠. 끝부분에 맞춰서 여기 보면 끝부분에 제가 선을 그어놔서 끝나는 부분, 여기가 또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놓고. 아유, 펜이 잘안 나오네요. 제가 다음에는 잘 나오는 펜을 하나 구매를 해서 좀더잘 보이도록 할게요. 앞판은 프론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F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F. 이번에는 뒷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뒷판은 미디 길이라고 해서 굉장히 길게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따라 그려주세요. 여기. 잘 보이시죠, 이제? 아, 시원시원하니 선이 아주 잘 보이네요. 식서 방향도 챙겨주세요. 이렇게. 식서 방향은 식서 방향에 맞게 배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식서 방향이 원단의 식서 방향이 틀어지면은 옷이 빨았을 때막 뒤틀려요. 그리고 여기 있죠. 뒷판의 B. 뒷판의 B를 여기다 놓고 다시 그려주겠습니다. 됐습니다. 요게 이제 뒷판이니까 백해서 B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판, 뒷판 됐고요. 여기에 보이면 손등감 있죠? 손등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따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 주머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그냥 보통 그냥 네모나게 막 그려서 했었는데. 디테일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서 방향도 마찬가지로 챙겨주시고. 손등감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 잘라서 쓰시면 되고, 나는 패턴을 계속해서 사골처럼 우려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손등감과 손바닥을 두 장으로 나눠서 그려주시면 돼요. 벨트 보면은 여기 길다랗게 되어 있고, 앞중심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렇게 접히는 선 있습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그릴 때 얘도 따라 그려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기를 원단을 접어서 잘라주시면 돼요. 사각사각. 여기 자르시면 안 돼요. 연결선이니까. 앞부분도 자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앞부분인데 이쪽이 우리
배꼽부터 여기 앞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주머니가 들어가는 부분. 패턴을 다 잘랐으면 원단 위에 올려놓고 잘라보도록 할게요. 보통 시접은 1cm로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부분은, 다른 곳은 시접 1cm로 하지만은 이 윗부분은 접어받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그냥 5cm, 시접 5cm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단은 이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원단이 너무 좋더라고요. 안쪽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솜이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직기 원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예전에 썼던 패딩들 보면 투박하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하늘하늘, 실크처럼 막. 자, 그리고 우리가 식서 방향을 잘 챙겨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식서 방향이 지금 여기에요. 이렇게 박혀있는 이 바느질 선이 식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식서 방향을 맞춰서 얘를 이렇게 접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을 쭉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탁탁탁 털어요. 시커멓지만 원단을 배치해 둔 거예요. 이제 패턴을 놓으면 되는데, 앞판과 뒷판이 있죠. 먼저 이렇게 살포시 내려놔 보세요. 이 식서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면 여기가 겹쳐지죠? 그러면 이렇게 위로 당기세요. 이렇게 당기면은 덜 겹치죠? 이게 주머니감인데요. 주머니감은 나중에 이런 곳 활용을 해주면 되니까 빈 곳은 아까워 이러지 마세요.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시켜주고 잘라주면 됩니다. 옷을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자릅니다. 근데 우리는 대충 자르지 않고 시접 1cm 이렇게 따라서 그릴게요. 여기 선, 하얀색 선 보이시죠? 자, 여기는 제가 접어서 박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5cm 하고 이렇게 쭉 하면은 여기가 점점 좁아지거든요. 이쪽이. 그러면 좁아지면은 나중에 여기가 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직선으로 빼주세요.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빼주시고. 1cm. 사실 이 선을 그리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아, 난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라주시면 되고. 66 사이즈 이상부터는 원단을 좀 다르게 배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잘라줄게요. 원단으로 조끼를 해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조끼. 원단이 잘라졌습니다. 자, 이제 주머니감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남아있던. 여기로 식서 방향 챙겨서 두 장. 얘도 마찬가지로 시접 1cm로 그려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얘가 손바닥감이고 여기가 손등감이잖아요. 그래서 손등감도 마찬가지로 잘라주는데 저는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놓고 항상 식서 방향 챙겨주고 시접 1cm로 자르겠습니다. 손바닥감과 손등감이 잘렸습니다. 먼저 손등감을 앞판에 달아줘야 되겠죠. 여기 보면 앞판을 이렇게 펼쳐 보시면은 이게 왼쪽 오른쪽, 아니 오른쪽 왼쪽이 되겠네요. 얘를 이렇게 해서 박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박아줍니다. 여기를 박겠습니다. 이제 1cm 폭으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가 울 수도 있어요. 이런 곡선들은 살짝 가위밥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으세요. 안쪽으로 넘기세요. 넘기고 상침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 손바닥감을 맞춰서 이렇게 대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를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얘를 펼쳐서 맞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오버록을 쭉 쳐야 됩니다. 짠. 여기 오버록을 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다시 해보면 여기가 이제 주머니가 만들어졌죠, 주머니가. 짜잔. 그리고 여기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고정시키고 여기도 고정을 시킵니다. 짠, 됐습니다. 주머니까지.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둘 다 주머니를 달아줬습니다. 이제 앞판과 뒷판을 연결하겠습니다. 얘가 앞판이고 얘가 뒷판이에요.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렇게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둘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안쪽 가랭이 먼저. 이게 저는 그냥 하지만은 초보자 분들은 시침핀을 꼽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허벅지 쪽도. 여기 맞춰서. 이렇게. 시접 1cm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방금 박았던데 똑같이 오버록 해주시면 되고 반대편도 똑같이 재봉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오버록을 다 쳐 주었습니다. 아무 쪽이나 상관없어요. 한쪽만 뒤집어 주세요. 뒤집고 얘를 요 안으로 쏙 집어 넣어 줄게요. 집어 넣어 주고 중심 맞춰 주고 이게 맞춰졌죠. 이제 여기만 이렇게 박고 나서 오버록 쳐 주면 됩니다. 시접 1cm로 박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시접이 겹치는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시접을 넘겨서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옷을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록 치고 올게요. 이제 얘를 펼쳐보면 이렇게 빼면 와, 드디어 바지가 바지의 형태가 90%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밑단을 두 번 접어서 박아줄게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두 번 접어서 박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허리밴드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허리밴드는 재단하지 않았었어요. 허리 밴드 쪽은. 그래서 그 허리 밴드 쪽을 재단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허리 밴드는 이쪽에 골선이거든요. 반 접어서, 원단 반 접어서 놓고 1cm 시접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박아주는데 여기 창구멍,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여기 창구멍을 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시접 1cm로 박아주고 절반 지난 곳쯤에서 이렇게 창구멍을 저는 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허리밴드 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를 시접이 이렇게 이렇게 반으로 절반으로 왜 안 접히니 절반으로 이렇게 애짜 이렇게 접어주세요. 됐죠? 그리고 나서 바지에다가 뒤쪽으로 할까요? 얘가? 저는 창구멍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시접이 겹쳐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 맞네요. 딱 맞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시접 1cm로 이제 쭉 둘러서 박아주면 되겠죠.
이 원단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원단. 다른 색상도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가서. 이제 같이 오버록 쳐주시면 되고, 밑단도 이제 두 번 접어 박겠습니다. 요건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렇게 두 번 박을 경우에 시접이 모두 겹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접을 톡톡 자르세요. 잘라서 서로 반대 방향들이 보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 바퀴 삥 둘러서. 저는 그냥 받고 있지만 초보자 분들은 미리 접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좀 귀차니즘이 심해서 대충 뭐. 반대쪽도 똑같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네, 허리단에도 지금 이렇게 오버록을 쳐주고 왔어요. 붕 뜨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상침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상침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고무줄만 튕겨주시면 끝이에요. 여기에다가 고무줄 튕겨줄게요. 아, 이게 이 오버록을 같은 색상으로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고 예쁩니다. 네. 이, 사실 이 실 갈아 끼우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근데 검정색으로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됐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이제 밴딩. 밴딩은 저는 3.5cm. 그리고 다 하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 허리에다가 한번 감싸보는 겁니다. 감싸보고 숨이 안 막힐 정도로 타이트하게 하지 않으면 되겠죠. 내 사이즈에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를 나중에 이렇게 겹쳐서 박아줘야 되니까 조금 여유 있게. 근데 고무줄이라서 내 허리 사이즈에 맞게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방금 제가 사용한 거는 뭐 고무줄 밴딩 할 때 많이 쓰는 핀인데,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줄 거의 다 끼웠고요. 이제 얘네들을 서로 꼬이지 않게 잘 해서 여기를 이렇게 박아주시면 됩니다. 뭐 예전에는 네모 받고 십자가로 했는데 대충 막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박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쏙 집어넣을게. 왜 안 들어가네? 이렇게 짠 들어갔죠. 얘는 이렇게 박아도 되고, 아니면 그거 나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살짝 겹쳐서 쑥 박아도 괜찮습니다. 공그리기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옷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66 사이즈를 해가지고 사실 조금 많이 큽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큰 감이 있죠. 여기 밴드가 굉장히 헐렁하게 지금 들어가서. 제가 요런 뭐죠? 여기 패딩 조끼랑 같이 매치해서 입고, 그리고 요런 모자 티를 함께 같이 입어주면 굉장히 영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66 사이즈로 해서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55 사이즈로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건, 이건 이제 어머님들이고. 근데 66 사이즈도 약간 좀 헐렁하게, 풍덩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66 사이즈 한 치수 크게 해도 크게 이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 사이즈, 내 사이즈, 55 사이즈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기대보다 더 예뻐서 놀랬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